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데요. 아, 달아달아, 밝은 달아. 예, 정말 엄청난 세레나데를 야외에서, 그것도 직관 앞에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장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앞에 마이크 없으십니까? 예, 마이크 좀 잠깐 주시죠. 예. 야, 이장우 씨는요, 보니까 이게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세레나데를, 밖에서, 그것도 예. 이제 해우소 앞에서 하셨어요. 예. 그때 느낌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노래를 부르라고요? 아, 예, 노래라고 춤을 제가 추라고 하겠습니까? 아, 예. 예. 그게 이제 졸린 상태에서 부르는 거라서요. 예. 예, 지금 좀 약간 졸려 보이세요. 네. 달아달아, 네.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거 이제 한 번에 녹화되지 않고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추워가지고요. 네. 예. 그 자동으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갔던 거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요. 예. 네. 만약에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예, 잘 해야죠. 이제. 네. 밝은 달아 한번 외치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그럴까요? 네. 어떻게 뭐 밝은 달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정우 씨의 달타령 세레나데까지 들어봤고요.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랑 종친이고요.